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 오늘 261회입니다. 미술계, 문화재계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때로는 지방, 지역에 대한 이런 소식도 통신사라든지 그 지방 신문을 통해서 좀 리서치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경제신문은 코로나로 멈춘 예술계 뛰자 서울문화재단 1,079억을 푼다 해서 신문화예술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의 기업과 제휴해서 투자 확대를 한다. 예술청을 개관하고 신예 예술가의 육성에 주안점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크게 예술 기반 지원 사업에서 창작 구상 준비 진행 지원, 창작 예술 공간 지원, 최대 1,00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한다. 서울문화 예술 지원 시스템, 각종 공모 원스톱 행정 지원, 융복합 창작 제작 지원, 디지털 기술과 예술 접목, 서울거리 예술축제, 광장 대신 권역별 분산을 계획한다. 이런 커다란 범주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몇 곳에 비엔날레가 열렸죠. 그리고 몇 곳은 연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해서 전국에서 개최된 비엔날레 가운데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비엔날레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부산 비엔날레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3등급, 대전 비엔날레는 4등급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금강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전국 비엔날레 중 가장 높은 2등급. 네, 그 1등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라는 척박한 환경 딛고 전 세계 자연미술 메카로 부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이 그 지역 신문에만 보도되고 통신사에만 나와서 우리가 또잘알 수가 없는데요. 연합뉴스 창원에서 올린 이런 기사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문신 탄생 백돌 특별전, 또 작년에 그 창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뭐 세미나 이런 것도 가졌었었죠. 이 윤범모 관장이 창원을 방문을 해서 허성무 창원시장과 업무 협약을 했다. 그래서 두 기관은 문신 탄생 100주년인 2022년 상반기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창원시와 국립현대미술관 공동으로 문신 특별전을 열기로 했다. 문신은 창원 출신이죠. 옛날에 우리가 마산. 1923년에서 95년까지 활동했었던 그 세계적인 조각가죠. 이 전시회를 2022년에 연다는 거고요. 허성무 시장은 윤범모 관장에게 특별전 개최 외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창원시는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 마산 해양 신도시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그동안 희망해 왔다.
중앙일보의 그 이주연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가 쓰는 그 한 달에 한 번 있죠. 이달의 예술에는 이데올로기를 벗은 고암 이응로의 예술에 대해서 썼습니다. 화제의 기사는 어제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그 크리스트 경매에서 작년에 11억을 주고 매입한 그 호력도 이 기사가 오늘 신문 문화변에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크리스트 경매에 거쳐 한국한 호력도 정조는 오랑캐 기름을 왜 유행시켰을까? 선대의 치욕 안긴 청나라 알려고 군사전략 자료로 제작했다가 감상용으로 민간까지 널리 퍼졌다. 김홍도의 그리게 궁궐에 걸기도 했다. 같은 내용인데요. 동아일보는 헤드라인을 조선공중화원은 왜 청 황제의 사냥을 그렸을까? 문화재 담당 김상윤 기자가 썼고요. 또 그 밑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청사기 백자시를 통합해서 공개를 했다. 옆에 기사는 손택균 미술 담당 기자가 국립현대미술관의 권하윤 전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관람객도 VR 헤드셋 쓰자 작품이 되었다. 관람객이 VR 장비 쓰고 나면 안무가 도움받아 작품 참여, 몸동작 대응한 퍼포먼스 펼쳐. 그래서 이 전시는 12월까지 진행되는 다원예술 2021 멀티버스 기획전의 첫 프로그램이다. 호력도 이야기죠. 서울신문은 정조 군사 정책 상징 호력도 팔폭병품 고급품에서 공개. 그렇게 헤드라인을 매일경제신문은 미국서 11억에 환수 호력도 팔폭병품 첫 공개. 네, 옆에는 이번에 새로 회장을 맡게 된 황달성 한국화랑협회 회장 상속세 물납제 도입에 최선을 하겠다. 한국일보는 헤드라인을 미국서 11억 원의 대짜는 호력도 팔폭병풍 만난다. 네, 그 전시회 기사죠. 석고대에서 열리고 있는 윤성남. 오늘 세계일보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찾아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얼굴 윤성남.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80대 윤해박 백인의 초상 완성해낼 것. 네, 이런 전면 기사입니다. 경향신문도 도재기 기자가 되살아난 싸우는 여성들 부릅뜬 눈으로 무관심을 질타한다. 이친 독립여성 독립운동가를 초상화로 부활시킨 윤성남 작품전에 대해서 썼고요. 밑에는 그 이기환 기자가 호렵대화에 대한 얘기, 밉지만 대화했던 청나라, 애증 담긴 그들의 사냥 모습. 이 두 기사가 문화면을 차지했습니다. 석간 문화일보도 초상화로 부활한 항일투쟁 여전사들 윤성남 학고제에서 개인전 영화 암살 실전모델 남자연 비행사 권기옥 신채호 부인
한겨레 신문은 서울문화재단 추천 전시 공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1930에서 50년대 작가와 화가 어떻게 함께 작품을 만들었나 연합뉴스는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 개인전 타임디스 한지와 불의 예술 대전일보는 대전 이흥로 미술관에서 열리는 다시 보는 이흥로의 사계 이 전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1940-50년대 실경산수와 풍경화 중심으로 60여 점이 전시된다. 뉴시스는 그 정읍 미술관에서 현대미술 거장전 피카소 전시가 열린다.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부제가 정읍에서 사장에 빠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그래서 피카소의 한 점의 유화와 판화 20점, 드로잉 2점, 실버 접시 10점, 도자기 49점 이것이 소개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방송했었던 그 타기한 산정 소쇄업 화박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다는 이야기요. 화랑협회 회장의 황달성 회장 그 인물에 대한 인터뷰인데요.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총감독 맡은 권재현 중앙대 교수 정조가 물려준 화성 세계가 공감하게 재창조한다. 9월 18일부터 수원 일대에서 행사 문화일보는 M세대 인터뷰에서 세계 돌며 참전용사 사진영상 촬영한 라미현 작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은 빚진 것 없다. 자유위에 싸웠다던 노병의 눈빛을 못 잊어. 미국서 만난 90대 유엔 참전용사 너희가 얻은 자유 북에 전하라. 그 한마디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한국경제신문 건축가의 공간은 조병수 BCHO 파트너스 대표입니다. 과거 드러내고 현장 덮어지고 재생건축 낡은 건물에 새 숨을 불어넣는다. 이데일리는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본 의지의 한국인, 파란 눈 이방인이 본 동네 꼬마들, 하늘에 날린 건 연 아닌 애군이었네. 엘리자베스 키스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이죠. 손태호 씨가 글을 썼습니다. 한국경제의 시리즈로 나오는 사비나 임영옥 관장의 명작 유레카는 그 미국의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 대공황 때 탄생한 미국의 얼굴 터전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 이 상징적인 그림은 우리들이 많이 보아왔죠. 경향신문 사진가 김지현 씨가 소개하는 서울 옛길 이한구 씨의 사진으로 썼습니다. 신간인데요. 서울신문 김기중 기자의 책 골라주는 남자
서연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쓴 내 마음을 담은 집.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 어떻게 짓나요? 광주시립미술관 전승보 관장의 전승보의 내 인생의 책 네 번째로 우주의 구주 브라이언 그린의 그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물리학 예술의 새로운 창. 헤럴드 경제는 방치된 서울시 미래유산 영동 승해카 고철갑의 폐차 위기다. 1985년에 단 10세대 생산된 시네카. 소유주는 무상기증 원하지만 시는 활용 방안을 못 찾아 미적미적 버스연에서는 미래유산 또 폐차 우려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미래유산으로 잘 보존을 해야 되겠죠. 잠실 롯데월드에 있는 롯데뮤지엄에서 그동안에 했었던 전시에 대한 도력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택배로 왔습니다. 바스키아, 스누피, 네, 전시회 하면 사실 이런 도록이 남는다는 거죠. 오늘 그 저희 박물관에는 제주 현대미술관의 변종필 관장과 또 이학예사 그리고 그 김응서 선생님의 유족 김용환 선생님이 다녀갔습니다. 제주 현대미술관에는 김응수 선생님이 생전에 20여 점 작품을 기증해서 그 상설전시장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작품에 대한 이 변화 이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전시장을 꾸며서 3월 5일날 김응수 선생님의 전시를 새롭게 보여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품뿐만이 아니라 아카이브에 대한 이런 것도 간식지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금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여러 도록, 팸플렛, 신문, 잡지에 난 기사 이런 것을 1차 조사를 해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돼요.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문화재 소식이 궁금하다면 달진TV 김달진 소장님을 눌러주세요. 좋은 저녁 시간,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